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희 이제 360 모의고사 이360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자기 위치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과연 뭐 국가직 원서는 이미 넣었죠. 근데 내가 정말 국가직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저 또 뭐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 가면, 지방직이나 교행, 뭐 서울시는 이미 접수가 끝났지만,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제시생들이나 삼시생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 번 정도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초시생들. 특히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노량진에 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보도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실에서 1년에도 몇천 명씩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저희 360을 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됐죠. 작년에 많은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360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자 꾸준히 나온 사람 25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현장 강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되는 사람이 최소한 30명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요거 한 10분 정도 하기 위해서 뭐 연락 많이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사실 미안한 이야기, 선택과목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현행 시험 구조에서는 선택과목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을 80점, 85점 정도 맞는다는 전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점수를 주면 대략 120점에서 130점 사이입니다. 선택 과목 좀 잘 못 본 친구들은 조정 점수가 두 과목 조정 점수가 뭐 115점에서 118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20점에서 130점 사이입니다. 거의. 물론 선택 과목 둘 다 만점 받으면 한 135점이나 138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합격한 필기 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선택 과목 조정 점수 두 개 합치면 이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걸 가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60 모의고사는 65분 제곱 푸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평균 정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두 번 잘 칠 수는 있지만 세 번, 네 번 잘 치면 이건 실력입니다. 그래서 사회 평균 내면 현재 정확한 자신의 어떤 현재 수준이 나옵니다. 자, 국가직 전국 일행이 국가직 전국 일행이 자 2018년하고 2019년을 한번 보세요. 2018년은 한국사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사와 국어 때문에 역사상 9급 시험 중에서 지금 지난 13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018년 국가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국 일행 컷이 369점이었어요. 조정 점수를 해서. 그 다음에 2019년 국가직은 어떠냐? 지난 13년 동안의 국가직 9급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쉬웠던 적이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우리 360 점수는 기본적으로 작년 지방직 9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작년 지방직 9급은 영어가 아주 어려웠죠. 영어가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직 9급을 합격한 사람들이 영어 60점 맞고 영어 65점 맞고 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작년 지방직 9급은 영어가 불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직 쪽에서 꽈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올해는 아마 영어가 저는 평이할 거라고 봐요. 장담컨대. 근데 올해는 아마 국어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360 모의고사는 국어는 실제로 좀 어렵게 내고 있고 영어는 좀 평이하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작년이랑 올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 360 점수 총점하고 올해 360 총점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차이 나야 개인적으로 차이 나봐야 5점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360 모의고사 점수로 한 26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국가직 일행에 합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수백 명의 임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국가직 교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사실 컷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직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 360 모의고사로 꾸준히 평균 260점 정도는 나와야 합격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위치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260점 정도 찍으면 아무리 못해도 필기 합격은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컷이 높은 데가 이제 출간이죠. 저는 이제 출간은 역대 컷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올해 출간 그 선발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360 모의고사 점수로 255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최소한 필합은 무조건 합니다. 작년에도 출간직에 우리 360 모의고사를 치던 사람들이 출간직에 여러 명 지금 현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관세는 출간보다는 조금 낮죠. 컷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관세가 뽑는 숫자가 3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올해는 관세가 아마 출간보다 컷이 높거나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우리 360 모의고사로 255점은 나와야 선택 과목도 웬만큼 좀 쳤다는 전제 하에 이 정도는 나와야 필기 합격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자기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출간을 넣는데 아직 그 점수가 안 된다 싶으면 조금 더 빡시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직렬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행. 작년에 경행이 처음 신설되면서 TO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행에다가 개떼같이 경행으로 몰려갔죠. 제가 작년에 아마 제시생들이나 30생들은 제가 작년에 경행 쓰지 말라고 그렇게 유튜브로 여러 번 방송한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10명 중에 7명이 다 경행 쓰겠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냐고. 그럼 당연히 경행으로 애들이 몰릴 거고 경행 컷이 폭발할 거 아니야. 근데 전부 진짜 분화방처럼 경행을 쓰더라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작년에 경행 엄청 컷이 높았죠. 올해는 아마 경행은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행의 위치는 검찰이나 고용노동부 여기하고 비슷할 겁니다. 사실 경행이나 세무나 고용노동부나 검찰이나 마약수사직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컷 차이가 나봐야 5점 안쪽입니다. 한 문제 안쪽입니다. 작년에는 아주 쉬웠죠. 그래서 385점에서 395점 사이에서 여기 있는 이 직렬들의 컷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360 모의고사로 245점에서 250점 정도 받으시면 여기 충분히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필기 합격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정이 있습니다. 우정은 이제 약간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좀 인기가 좀 있는 아마 좀 우정 중에서 인기가 좀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이제 좀 선호하는 지역은 거의 여기랑 컷이 비슷하거나 여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 자료는 찾아보면 금방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우정 중에서 좀 남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은 250점 이상 받아야 그래야 필기 합격 가능합니다. 합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정은 좀 이렇게 덜 선호하는 지역은 240점으로도 충분히 우리 360 모의고사로 240점 정도 받아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교정하고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컷낮은 직렬이죠. 그런데 자, 이 교정하고 보호는 제가 봤을 때 우리 360 모의고사로 225점에서 235점 정도 이상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제가 225점을 왜 적어놨냐? 쌤 이게 너무 택도 없이 낮은 거 아닙니까? 올해 교정이 남자 교정이 역대급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올해 교정이라면 우리 360 모의고사로 225점 정도도 충분히 선택과목 웬만큼 보면 충분히 필기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감을 갖고 현재 지금 우리 360 모의고사로 한 320점 이 정도밖에 안 나와도 절대 뭡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한 5주, 6주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빡세게 하면 충분히 한 10점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올해 남자 교정 제가 봤을 때는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술직은 이 직렬별로 이렇게 차이가 되게 심해요. 어떤 기술직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360 모의고사로 이 정도면 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전공별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국가직은 이제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입니다. 자, 작년과는 달리 자, 솔직히 이 통계 필요 없습니다. 왜? 올해는 서울시가 지방직하고 같은 시험지로 치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은 시험지가 지금 달라요. 그 다음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또 달라. 왜? 자, 재작년 터무니없이 높지? 왜? 날짜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방직 키는 애들이 서울시도 당연히 치니까 서울시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근데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엄청나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방직하고 서울시 같은 날에 뽑기 때문에 둘 다 컷이 특히 경기도, 인천 여기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날짜를 보기 때문에 분산 효과 때문에 컷이 엄청 낮아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컷보다 한 20점은 낮아질 거다.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 남부 교행 거의 빵꾸 수준이었잖아. 인천 일행 거의 빵꾸 났잖아. 빵꾸. 자, 이거 이 숫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 서울시 일행은 우리 360 모의고사로 250점이 무조건 붙습니다. 우리 360 모의고사로 250점 정도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면 서울시 일행 무조건 뚫습니다. 쌤 그러면 서울시 지방 세무는 서울시 세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세무는 서울시 일행하고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360 모의고사로 한 250점 정도만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선택 과목 대충 보시면 제가 봤을 땐 무조건 합격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서울시 사복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사복은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시 사복은 제가 봤을 땐 360으로 210점이 됩니다. 210점. 알겠죠? 210점만 자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서울시 사복 뚫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구별을 해놨죠. 경기도 컷 높은 직렬이 어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뻔할 뻔짜잖아. 수원시, 뭐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뻔하잖아. 여기는요, 서울시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면 서울시보다 컷이 더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자, 여러분, 광역시 중에서 최고 지점은 어디입니까? 부산 일행입니다. 부산 일행은 우리 360 모의고사로 260점 찍어야 됩니다. 260점 못 찍으면 부산 일행은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인천은 올해도 제가 봤을 땐 또 낮을 거예요. 인천은 235점이면 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45점에서 255점 정도면 아마도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게 정말 수백 명의 임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것만 몇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경기도 일반, 경기도 좀 바깥쪽이겠죠. 그다음 그리고 뭡니까? 도단위 중에서 컷 높은 시 어디겠습니까? 전라도 하면 어디겠어? 전주겠지. 강원도 하면 어디겠어? 춘천, 원주, 강릉이겠지. 그 다음에 충북 하면 어디겠어? 청주겠지. 그 다음에 충남 하면 어디겠어? 천안이겠지. 이런 데는요 다들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컷이 장난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전주 같은 데는 거의 250점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뭐 춘천이나 강, 그러니까 춘천이나 원주 정도 돼도 245점, 우리 360 모의고사로 245점 정도 찍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단위 중에서 뭐 소도시나 군지역. 이 군지역은 뭐 이 정도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방교행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방교행 중에서 진짜 낮은 데는 우리 360 모의고사로 한 220점만 찍어도 충분히 취합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방교행 중에서 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좀 높은 데는 뭐 예를 들어 서울교행 같은 데 뭐 이런 데는 좀 높습니다.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245점, 250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네 지역을 좀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 우리 고사부 카페에서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싸우는 이제 워리어 이제 이 어떤 전사들인데 자기 수준, 실력, 자기 파워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60 모의고사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학원 모의고사 믿나요? 학원 모의고사 신뢰성을 잃은 지 꽤 오래됐잖아. 근데 우리 360 모의고사는 우리 강사 3명이 우리 얼굴 걸고 우리 이름을 걸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거든. 아주 보편적으로 난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을 검증받은 게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원 모의고사 치면 좀 분노가 치밀지 않던가요? 객관성을 잃어버렸죠. 출제를 독점하고 있는 특정 강사들이 자기 책에서 낸 그런 문제들이 노량진의 일반적인 어떤 학원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나름 강사가 그 강사 이름을 걸고 지금 아주 진짜 실전 같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우리 이름을 걸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현재 자기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얼만큼 부족한지,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필기 합격할 수 있겠구나, 아 좀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어떤 지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좀 참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고사부 카페에서 계속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질의응답이나 그 다음에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제가 지금 한 이런 정도 이야기는 제시생이나 삼시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리버리 초시생들 그 다음에 저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조금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공TV 라이브를 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